새봄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봄맞이하러 경북 김천 부왕댐에 왔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아찔하네요. 높이가. 저 높은 건물은 뭘까요? 와, 신나겠다. 야, 나도 타고 싶네. 무려 94m, 국내 최고 높이에서 즐길 수 있는 지브와이어랍니다. 이거 끝없이 올라가. 야, 이거 괜히 탄다고 그랬는데. 와. 네. 드디어 정상 도착. 점점 더 긴장을 고조시키네. 아, 와, 높다, 높이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젠 뭐 2판, 4판이죠. 네. 김현철 선생님 출발 준비 완료. 출발. 오, 와! 아! 시속 80km로 날아서 김천의 봄 풍경에 안겨봅니다. 임무 완수하고 지상으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아, 큰일 해낸 것 같네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살아왔네. 한숨 돌리니 빛나는 봄이 지척이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하늘빛이랑 물빛이랑 쌍둥이처럼 닮았네요. 아, 언제나 같은 하늘, 같은 물일 텐데 이맘때는 왜 이렇게 더 푸르게 보이는지 이 계절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 때문일까요? 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아, 오늘은 이 봄을 품고 있는 동네 경북 김천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새봄을 마음껏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아래 첫 동네인 경북 김천은 도시 어디를 걷든 사계절 멋스러운 산을 볼 수 있는 참 근사한 동네입니다. 봄 냄새가 나네. 공기에서 봄 냄새가 확 나오네. 아, 봄맞이 하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뭐 파종하시나 봐. 아, 지금 저게 파종 이제 거의 갖고 농가 먹고 일하려고 동네. 예, 네. 예. 이 저 마을 이름이 뭐예요? 여기요. 자산곤이라요. 자산동. 예. 네. 살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잘해 놨어요, 여기. 네.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네. 여기서 이리 돌면 저리 돌면 저 전부 나무를 숨가갖고 이쁘게 잘해 놨습니다. 어머니 봄맞이 잘하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어머님이 콕 집어주신 쪽으로 동네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장미꽃. 이렇게 또 설명을 붙여놓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주 좋네요. 어, 동백꽃. 좁쌀꽃이 이렇게나 예뻤던가요? 야, 비파꽃 오랜만이다. 사철 지지 않는 환한 꽃골목. 덕분에 꽃놀이 실컷 하고 갑니다. 안녕. 날 풀린 김에 집단장 중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문고리 장식하시나 봐. 네네네.
아우, 아주 멋있다. 박물관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 저희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작을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어, 여기 그러면 제작하는 데예요? 예. 아, 이렇게 이제 달라고 그러시구나. 예. 아, 이쁘네. 고급스럽고. 예? 네. 예, 색깔도 그렇고.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네네. 이리 들어오세요. 어. 이 또 안은 아주 옛날 그대로 있네요. 네. 어, 50년 전 시작했던 그대로인가 봐. 예. 안녕하세요. 예, 어른. 아버님이세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이고. 이 자리에서만 50년. 금형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다니던 한 걸음 한 걸음의 세월이 박물관의 기록처럼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러셔요? 저 82세인데 아직도 이렇게 현업에서 하시는구나. 32살 먹어서 했어요. 32, 32세. 그때부터. 아, 근데 이 어떻게 이 저 금형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내 이정이요 밑에 여, 옛날부터 이모부가 했어요. 아. 그 하면 또 이모부하고 나서 또 이정이 하고.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건 판매를 많이 함께 조금도 그때는 많이 드리고. 네. 그 또 이정이 또 그만 둘락하더라고. 그 나는 그 댕김이 거래처를 다 잡아 놨는데. 네네. 물건이 없잖아. 어허. 그래야 이걸 내가 시작했어요. 아. 이게 오, 이게 사자네. 예예. 옛날에 보면은 잘 사는 집에 가면은 네. 이런 사자 머리 모양의 네. 손잡이가 있었잖아요. 네. 황동으로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 그러면 이 집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황동으로는 저희 집에서 만든. 서울에 있는 것도 다. 네.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집이 관록이 있는 집이네요, 아버님. 옛날부터 했으니까. 네, 네, 네. 이 주문을 오늘 어디서 하나요? 아, 여기 지금 선물을 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예. 아, 높이고 있다고요? 예. 와, 어, 그렇구나. 이게 몇 도나 되나요? 한 800도 정도 보시면 돼요. 800도? 예. 와. 이게 옛날 네. 아버님 쓰시던 그 방식 네. 그대로인 거죠? 저희는 아직도 석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기도 쓸 수도 있고 가스로도 만져 네, 맞아요. 기름도 어. 쓸 수 있는데 석탄 써보니까 석탄이 낫더라고요. 아, 예. 불길도 좋고 예, 예. 화력도? 예, 예. 야, 이게 50년 동안 아버님이 여기서 일을 하셨으면은 뭐 어렸을 때 여기 막 뛰어다니고 놀고 예, 고구마도 응? 구워먹고 어릴 적 놀이터가 평생의 일터가 돼버렸네요. 지난 50년처럼 구식 석탄 화로에선 오늘도 황동 샘물이 끓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귀하게 여겨온 아들 덕분일 테죠. 용광로에서 쏟은 땀만큼 물건이 나오듯 요령 없이 달려온 아버지의 삶을 닮은 판박이 아들이 그 시절에 문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늠름하죠? 이런 대문 문고리부터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경첩이나 장식까지 목가구에 다는 모든 금속을 장석이라고 부른답니다. 아이 만들 때는 이거 한 4, 5만 개 만들었어. 어. 그래 만들다가 그때는 전부 짓지만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지금은 사시가 있어가 안 쓰는데 그때는 뭐 그거 아니면 장부는 게 없거든. 그거 쓰고 나서 그 뒤에 사시 가는 게 나아가고 그만 이게 덜 나가는 게 더 심해졌어. 다른 데 가면은 다 고물이지만 저희 집에서는 다 보물입니다. 아주 저희는 언젠간 찾기 때문에 저렇게 거미줄을 친 상태에서도 저렇게 보관해 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찾기 때문에. 이름은 생소해도 집집마다 요긴한 세간살이었던 게
이 장석이었죠. 80년대 성행했던 장석 대장가는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경북에서도 이것만이 나 홀로 남게 됐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듬고 지켜내는 애틋한 마음. 이제 아들의 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버님은 이렇게 아드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이런 모습 보면은 흐뭇하시죠? 든든하고. 예. 든든합니다. 네. 물건에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항상 만들었습니다. 물건은 물건다워야 되고, 손잡이는 손잡이다워야 되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 아니면 못합니다. 네, 네, 네. 그 저 수입이 많고 자꾸 그걸 떠나서 그걸 장사를 하는 거는 한번 유지하면 계속 해야 되지. 그럼 하루 이틀을 말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물건에 대한 약속이고 내 마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손님들을 손님같이 또 물건을 물건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다짐이네요. 뭐. 산다는 건 고든 마음 하나 지켜가는 것이라고 세파에도 변치 않는 황동 장석에게서 배웁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운 손길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김천 시내가 왜 이렇게 떠들썩한가 했더니 오늘이 장날이라네요. 창거리 사러 나온 어머님들 발길을 사로잡은 건 예, 온 들녘에서 모아온 봄나물입니다. 이야, 이 달래도 맛있겠다. 정말 이 봄 냄새가 아주 시장에 가득하네요. 와. 세상 만물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며 만개하는 계절입니다. 황금시장. 황금알을 낳는 먹거리 장터. 이야, 또 뭐 먹거리가 많은가 봐요.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아, 떡볶이, 잡채, 김밥. 아, 김밥 맛있겠다. 이맘땐 식욕이 떨어진다고들 하시던데 어째 저는 입맛도 봄 따라 만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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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세요? 예, 예. 어,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이요? 예. 와, 지금 몇이세요, 나이가? 제가 돼지띠 60세입니다. 60세? 예. 네. 예. 어,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 아. 아니, 선생님은 내가 뭐 보니까 한 우리 큰형님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지금 48이요. 너무 많이 살았다, 20년을. 순대도 뭐 가지각색이네요. 이렇게 아, 보면. 근데 이제 저희 집의 순대는 아지하고 틀려가지고. 이제 요 순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시골에서 이제 돼지 같은 거 잡으면 여러 가지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장 것에다가 이제
되게 피역화. 아, 피순대. 예, 예, 예. 옛날 순대 그러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옛날, 많았어요. 예. 거의 뭐 피순대였죠. 예, 뭐 그 가게 귀한데 뭐 그냥 피여가지고 그냥 대창에다가 이렇게 피여갖고 그냥 그렇죠. 뭐 국밥이가 한 그릇 먹고 뭐 이랬어. 네, 네. 나 여기서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네?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국밥을 팔아야 되겠네. 아이고. 옛날 피순대는 꼭 대창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잡내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물을 번갈아 쓰며 씻고 또 씻는 게 철칙이라네요. 대창순대 이거는 옛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깨끗이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혹시 이렇게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두 번, 세 번 확인만 한다는 거. 손질한 대창에 돼지 피와 대파, 부추만을 넣어 속을 채웁니다. 배고팠던 시절 조금은 촌스럽고 투박했던 그때의 맛 그대로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이면 눈 감고도 순대 한 통이 뚝딱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더랍니다. 광족발 그걸 체인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한 9년 가까이 했죠. 그때 IMF 터지면서 그때 이제 쫄딱 망했죠. 그래 할 수 없어서 이제 애들은 자꾸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하던 그 옛날 피순대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래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었죠. 순타지가 않겠다 싶었어요. 힘이 드니까 이제 안 하는 걸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니까 과연 이게 맛이 제대로 날지 아 이제 힘드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 어깨 너머로만 봐오던 피순대 레시피를 정리하고 전국 순대집을 돌면서 독하게 공부도 했답니다. 이젠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아들, 딸, 남매도 건실히 키웠다네요. 아이고, 맛있겠다. 응? 야, 이게 뭐부터 먹어야 되나? 일단 피순대부터. 옛날 정말 아버지 따라서 시장에 오면은 이 피순대 먹던 그 맛이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예. 저 음식을 만드시다 보면 이 음식을 잘 못 드시죠? 예. 그죠? 이제 배고플 때 어쩔 때 한 번씩 먹고. 저는 잘 먹습니다. 아. 우리 애들 아빠는 매일 먹어요.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20년 노하우가 이제 쌓여서 예. 이제 뭐 이런 순대, 족발 이런 거에는 뭐 이제 도사가 되신 거지. 예.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드시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그때 내가 순대 만들 때는 아버지는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말기가 돼갖고 오른쪽이 나빠져 손을 못 썼으니까. 네. 그래서 안 됐죠. 네. 생각하면 어쨌든 눈물이 좀 나. 죄송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나이가 들으셨다는 거야 이제, 그죠? 예, 그렇지. 젊었을 때는 참말로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크게 몰랐죠. 이제 네.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보니까 참말로 부모가 그렇게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저기 아버님 어머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보시면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래. 고맙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이 그러시죠. 네, 네.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에 의지해 아들은 추운 시절을 이겨내고 새 봄을 맞았습니다. 아, 여기가 순대국밥 좋아하게 됐구나. 아, 예,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예, 오십시오. 네, 네.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예,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순대도 드셔보세요. 예. 예, 맛있겠다. 예. 예. 아, 나 맛있겠다. 이게 진짜 순대라. 이게 진짜 순대라.
고집스럽게 지켜온 맛은 찾아온 이들에겐 추억을 소환해주는 선물이 돼주고 있습니다. 아, 맛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 당연히 맛이 좋을 수밖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주는 걸 내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는 뭘 뭐 부모가 뭘 잘해주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나이가 차니까 아 부모가 참 뭐 이래 국이라도 맛있게 이래 한 그릇 주려고 어? 막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려고 애썼구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면은 국밥 한 상 딱 차려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가고 싶어요. 아이고 맛있네 가실 것 같아요. 부모란 자식에게 꽃이 아닌 뿌리인 모양입니다. 기어이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니 말이죠. 쉬엄쉬엄 김천 시내를 걷는 중입니다. 큰 연못이 있네요. 모기 한 마리 잡았네. 모두에게 넉넉한 계절입니다. 봉황대 김상군수를 지낸 윤택이 솔개가 봉황으로 변해 날아오르는 꿈을 꾼 후 연못을 솔개자에 밭길 화자를 써서 연화지라 이름 지었고 아하 그래서 연화지라고 그러는구나. 솔개가 변했다. 아. 연화라고 해서 연꽃이 많은 곳인가 했더니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네요. 와, 꽃이 벚꽃이 여기는 햇빛이 좋으니까 많이 피었네. 아. 역시 꽃이 있으니까 벌들이 아, 꿀 찾아서 왔네요. 가만 보니 만개한 벚꽃이 벌 나비만 부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젊은 청춘들의 핑크빛 사랑도 연화지에서 만발하는 중이었네요. 저기 청춘 남녀가 사진을 찍고 있네. 아. 결혼을 한 건지 결혼을 할 건지 아, 그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야, I love you.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제가 여자친구한테요. 아, 이 연화지에 이렇게 벚꽃이 이제 개나리가 활짝 피고 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진 촬영하러 왔구나. 네, 아, 추억을 남기려고. 연화지를 위에서 바라보면 반지랑 목걸이 같아서. 네. 아, 반지 모양이요. 아,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네. 꽃반지 모양이 네, 되는구나. 네. 아, 그렇겠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추억 하나 남기려고. 내가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어,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어. 아.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좋아. 꽃반지 속에서 건네는 프로포즈라니. 아, 야, 이거 이보다 더 낭만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림 같은 봄날이 여기 연화지에 있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계절입니다. 저도 다음 봄엔 꼭 그분 손잡고 다시 와야겠습니다. 걷다 보니 한적한 마을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아하, 이거 반가운 엔진 소리네요. 예, 아, 할리.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예, 김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이 김천에 이 바이크 타기가 좋은가 보죠, 조건이? 예, 좋습니다. 이게 뭐 경치도 좋고 요 주변에 바이크 네. 탈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예, 역시 이 저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패션이 좀 남달라. 예. 나도 옛날에는 이 할리를 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예. 그 저 미국 LA에서 예. 멕시코까지. 예. 멋있는 투어 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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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그래서 이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가슴이 울렁거려요. 예. 이 소리 이 엔진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시동 한번. 그럴까요? 네. 아. 여전하네요.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이 소리.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여기 이 동네에 네. 바이크 헬멧을 커스텀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이 헬멧 커스텀하는 예, 데가? 예, 헬멧에 이제 그림도 스컬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 커스텀 하는 데가 있는데 오. 이제 뭐 바이크의 계절이 돌아와서 네네네 새로 하나 예 젊은 분이 하시는데 저도 예, 갈 수 있죠? 예, 멀어요? 아닙니다 바로 이 근데 이 헬멧이 있어야 되는데 예, 같이 아 그래요? 예. 오 예비로 갖고 다니시는구나 예, 예. 바이크 끄는 지 이거 한참 됐는데 동네 한 바퀴에서 다시 만난 기념으로 달려봐야죠. 거친 승차감이 딱 제 스타일입니다. 아, 여기가 헬멧 커스텀 집인가 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저희. 아, 그러시구나. 사장이자 이 집의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 아, 이 들어가실까요, 이쪽으로? 커스텀 할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제가 원래는 부산의 도시권에 살고 있었는데 약간 7년 전쯤에 귀농하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와가지고 또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 그럼 시골에서 한번 터를 잡아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오실래요? 네.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아, 예. 이쪽에서는 저희가 일반 용품도 같이 아 용품도 네. 팔고 그렇죠. 옷도 팔고 예. 저거 사이즈는 뭔가요? 이렇게 미디엄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그럼 또 이 커스텀 집에 왔는데 또 옷을 바꿔 입고 있어야지 아, 최고 보니까 대구 정도? 저거 딱 맞겠습니다 네. 보시겠어요? 가죽 자켓이 또 왕년 기분 좀 내봤습니다 여러모로 저쪽에 나가서 얘기 나눌까요? 뭐 나도 이제 그냥 라이더네 뭐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 이곳이 작업실이군요 예, 작지만 여기가 제 작업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네. 또는 제가 뭐 하고 싶은 디자인을 그냥 헬멧에 이것도 지금 다 도색이 된 거거든요 아. 원래 그냥 까만색인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제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외국에서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게 커스텀의 세계죠
저는 여는 안무에다가 예, 예. 스컬 모양으로 해서 아, 예. 예, 멋있게 하나 제작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팀 이름을 넣어도 좋겠죠?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영혼을 부러워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헬멧 커스텀을 시작한 지 올해로 14년째. 도시 생활을 접고 가족과 함께 김천에 내려온 디자이너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꿈을 펼치고 있답니다. 도색 커스텀이라면은 퀄리티가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색상이 이제 햇빛에 비쳤을 때나 특수 효과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건 이 도색밖에 없거든요. 커스텀 도색을 했을 때 가장 오토바이와 매치도 잘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여기에 담을 수 있고 개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올려주는 뭐 그런 문화라고 봐야죠.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로망이 있죠. 가슴속 작은 불꽃 같은 꿈을 이 작은 헬멧 위에 담아내는 게 디자인의 최종 목표랍니다. 헬멧 커스텀이란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강차돈 씨. 이젠 바이크족들은 물론이고 전문 선수들에게까지 호평을 받게 됐답니다. 할리는 혼자 다니질 않잖아요. 네, 그룹으로 이렇게 네, 네. 다니는데 같이 나가는 걸 보면 아, 참 마음이 울렁거리고. 토바이 타는 사람은 이제 소리만 들어도 네, 심장이 네. 두근두근. 이, 저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항상 이 조심하셔야 돼.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타신다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예.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심하시고요. 항상 예. 건강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바이크 핸들을 잡아봅니다. 이대로 김천 끝까지 달려볼까요? 하루쯤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무모하게 도전해볼 일입니다. 가슴 뛰는 새봄이란 핑계로 말이죠.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이 흐르는 곳 배신의 마을까지 왔습니다. 이 뚝방길에는 내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만 여기 쑥 냉이가 지금 막 추천으로 있을 텐데 옛날부터 저는 이게 쑥 냉이가 안 보이는데 어머니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소코리를 캐시더라고. 아, 야 여기 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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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맛있는 반찬이 되는 건데 와 이거 캐 가서 오늘 저녁 해 먹어야 되겠다. 아, 아우 아주 향이 너무 좋아요. 시청자분들도 이 봄 내용을 한껏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가는 길마다 봄 풍경이 환대를 해주네요. 어우 잘하네. 야, 오호. 아,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뵌 것 같은데. 네. 와, TV에서 보면 여기서 뵌대요. 어, 근데 지금 뭐 뻥튀기 네. 할 집은 아닌데. 아, 예. 아, 이거 커피 볶고 있어요, 커피. 아, 커피 볶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예, 예. 저 이걸로 커피 볶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 아, 가구에 이게 카페 열기 전에 제가 이제 로스팅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어디 시골 뭐 재래시장 이런 데서 뻥이어 있는데 아 여기에다 커피 볶으면 어쩌면 가마솥 합류박스 그런 맛이 나는 커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뻥튀기기에는 또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아, 네. 커피 맛이 궁금하네. 아 네. 저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제 평생 처음 보는 뻥튀기 로스팅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옥수수 튀기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든 원두들이 적당히 볶이면서 적당히 구수해지고 맛이 좀 진하면서 어머니 밥맛 같은 그냥 가마솥 압력밥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어머니 밥맛 같은 커피가 나와요. 아, 앞에 뚜껑을 확 여는 게 아니라 압력을 조절했더니 이야, 이 근사한 빛깔로 잘 로스팅된 원두가 진짜 나옵니다. 이거 참 신통방통이네요. 커피가루에 물을 붓는 것도 뭔가 다르죠?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뜨려야 진한 맛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어이. 뭐야? 좀 신기하시죠? 자, 오래 사시게. 이게 무슨? 장수하세요. 사약 그릇에 이렇게. 짠에도 안 주고 이게 뭐? 이거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녹그릇에 주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좀 장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굿밥집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말아먹었어요. 팔 거 다 팔고 저희 집 조상님이 이제 제사 지낼 때 12명이거든요. 딱 12개만 남겨놨어요. 녹그릇을? 네. 참 재밌네. 드셔보세요. 저 뻥튀기부터 해가지고. 네. 아 이렇게. 이 숟가락은 저 재래시장에서 제가 산 거예요. 커피가 좋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네요. 맛이 굉장히 아주 담백한 것 같아. 깔끔해. 네. 이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 얘기 들으면 재미있어 할 것 같아. 그렇죠. 손님들은 되게 재밌어하고 저는 되게 옛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딱히 지금은 마음 아프지 않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커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걸로 6년째 먹고 살았으니까 솔직히 손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커피 맛은 더 좋은 이 카페. 하지만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던 건 아니었다네요. 제 꿈이 이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아담한 카페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막상 차리니까 첫날은 한 손님 왔었나? 둘째 날도 한 두 손님? 아니 뭐 국밥도 망하고 호프집도 망하고 커피집까지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처럼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실패를 거듭했던 청년 사장에게 커피집은 인생의 마지막 볼이었을 겁니다. 텅 빈 가게를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찾아와준 동네 분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면서 전쟁 같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대체적으로 이 동네 어르신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겨울에 장사한다고 이럴 때 밖에서 보다가 너무 측은했는지 이 까만 봉다리 있죠. 거기다가 치킨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은 이제 동네 타짜 할머니들. 네. 타짜 할머니. 이 할머니는 항상 이러요. 그래서 눈물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6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네. 네. 6년 동안 오셨던 분들. 네.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제 단골 손님들이죠. 사장.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 왔더니 뭐 앉을 자리 없어 그냥 갔지. 안 그래도 어제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 많대 젊은 사람. 멀리까지 왔네. 다시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한 마리 걸려서 안쪽으로 내리시고. 저 앉으세요, 어머니. 동네 멋쟁이 단골들께서 행차하셨네요. 뭐해? 백향가나 내는데. 백향가 갖다 드릴게. 자, 오래 사시게.
예, 아이스 커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커피 하자 하고 가려고 한 거. 어이 생각보다 그 많이 차갑죠? 시원하죠, 야. 그죠. 손님이 없는 날이면 발벗고 가게를 채워주는 고마운 분들. 그 한결같은 마음을 되새기고 기록하는 게 행복한 일상이 됐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조상아들. 마치 내가 이만큼 단골 손님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커피를 마시러 와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함. 모든 게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제 행복을 찾았고 손님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카페를 오래오래 유지시키고 싶은 겁니다. 예비 엄마 아빠로 왔다가 지금은 진짜 엄마 아빠가 된 부부 손님. 커피 팔아준다고 오토바이 친구들 다 몰고 와준 고마운 아재. 엄마 모시고 와서 그림 그려달라고 했던 효자 아들이. 단골들의 응원과 격려가 커피 향기만큼이나 진하고 구수한 이곳. 커피 한잔하러 한 번쯤 들러보시죠. 그야말로 첩첩 산중 속 산골 마을까지 왔습니다. 이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게 논밭을 일구셨네요. 이 자갈밭을 옥토로 이 바꿨으니 이 밭에다가 눈물과 땀을 그냥 쏟아 부으셨겠어. 아. 계단 계단마다 파란 싹이 트면 곧 1년 농사가 시작되겠죠. 에이. 아, 밭에 갔다 오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밭에 갔다 오세요? 아, 예, 들 일하고. 아, 들 일하시고? 예, 새참 물어 갑니다. 새참이요? 예. 아, 잘 됐다. 예. 저도 갔는데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저 타면 돼요? 예, 예. 네, 네. 가오스밭, 어떻게 되세요? 예, 장모님 됩니다. 장모님 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네. 넉살도 좋죠. 새참 얘기에 얼른 얻어 탔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 어머님네 집이 가시는 거예요? 아, 네네. 딸네 집에. 그러게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사후 집에 가시는 거네요? 네. 지금이 제일 바쁘실 때죠? 일손은 못 거들었지만 가는 길 내내 말동무는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봄바람 맞으며 즐기는 경기 드라이브. 예, 기분 좋습니다. 아, 예. 어머니 잘 내셔야죠. 아, 지금 새 차 마러 온다고 저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구나.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이 먼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밥 드신다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냥 염치 불구하고 왔습니다. 네. 친구를 네. 잘하셨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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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참 드시라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네. 네. 오, 저건 지금 뭐. 지금 갱식이 끓이는 거예요. 갱식이요? 네, 갱식이 모르시죠? 예. 네. 김천의 음식이 옛날부터 고추장물이랑 갱식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김치랑 콩나물 넣어가지고. 그렇죠. 국밥 같은 거. 예, 김치 국밥 같이. 예. 앉으세요. 그럼 앉으세요. 네. 갱식이.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생각했는데 묵은지 뚝뚝 썰어 놓고
감자며 콩나물이며 냉장고에 남은 재료 넣고 찬밥에 수제비 띄어 푹 끓이는 경상도표 집밥이었네요. 아이고 안 그래도 나는 얇게만 잘 된다. 이게 봄국이다 봄국. 조금만 더 넣을까? 됐나? 향만 하면 되지? 밥알이 퍼지면 퍼질수록 맛있다는 게 갱식의 특징이죠. 아, 군침 돈다. 우리 먹는 김에 한 그릇 더 퍼습니다. 예, 예. 아. 얼큰하고 구수한 추억의 맛입니다. 고추장물은 이거랑 한번 흰밥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이 밥을 네. 옛날에 어머님이 비 오는 날 이걸 많이 해주셨어. 비 오는 날. 예, 예. 이거는 지금 이게 고추장물이라고. 네, 네. 이제 멸치 다져가지고 청양고추로 만들었거든요. 아, 야, 이게 벌써 향이 매콤한 향이 여기까지 이놈이 풍기네. 네, 청양고추로 만드는데 입에 매우실 건데요. 아우 맛있어. 진짜 고향 어머니네 집에 와서 밥 먹는 것처럼. 우리 사후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후 자랑 좀 해주세요. 아이뭐 자식 자랑 아마 팔풍이라 가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네. 같이 마시라고. 참 처지고 처남으로 생각 안 하고 저거 친형제가 한 거지. 그래 농사지마 갈게쌀한 부대기 썩 설에 오마한 부대기 썩 다 주고 나눠주는 거 설에 너무 참말로 고마워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 근데 잘하실 것 같아. 예예예. 네. 예, 예. 지금 몇째 딸이세요? 맞입니다. 맞이. 예. 아버지가 59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막 아무것도 진짜 손에 덜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방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랬는데. 근데 어쩌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저희들 담배 농사를 제가 오남매를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담배 농사 고마 지어라 하면서 저희가 포도밭을 만들어 드렸어요. 로터리 쳐다가 기계가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참. 네, 저는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 게 또 눈물 나. 그게 24년 정도 됐군요. 예, 네, 그 정도 됐습니다. 24년 됐죠. 그렇게나 미웠던 포도나무를 아버지 가신 그해 다 밀어버리고 땅을 놀릴 수는 없어 복숭아 나무를 심었답니다. 경봉이라고 단단한 거. 단단한 거. 얘 숫자 이런 나무인가 봐요 또. 어쨌거나 올게 복숭아 잘 되라. 엄마가 와서 만져갖고 잘 되겠지 뭐. 예. 그래, 기대해라. 혼자 남은 어머니 걱정에 딸과 사위는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참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뭐 농민들한테나 저 형제들한테나 나한테는 물론이고 너무 잘해. 딸이고 사오고 모두 다 막 이래 잘한 게 내 혼자 막 호강하는 것이 좀 미안해. 하늘에 계시도 뭐 다 안 보겠나 싶은 게 그래요. 얘는 어떻게 컸다 그저 크기도. 지난 겨울이 추워서 봄 안 올 줄 알았더만은 봄이 와서 봐 쑥이 많이 컸다. 원래 건강해갖고 내년 봄에도 쑥도 뜯고 꽃도 보고 엄마 그러게 건강 잘 챙기면서 잘 놀아야 돼. 그래 너도 건강해야 돼.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 잘 애를 자꾸 믿어. 그래도 어머니가 거기 있어야
고향이고 봄이니까요. 딸 고마워. 옆에만 있으면 돼, 엄마는. 아이고. 왜 짜들어 붙었나? 어? 허리만 안 굽었으면 새댁인데. 새댁이 좋아. 똑같지 뭐. 봄날이 갑니다. 어머니와 손잡고 걸을 수 있어 감사한 봄날이 느긋이 흘러갑니다. 내가 어때서 빽빽거리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못해드린 게 많아 더 푸짐하게 나누고 지킬 게 있어 더 뜨겁게 하루하루를 달구며 힘들어도 유쾌한 마음 잃지 않는 사람들이 빛나는 꿈을 꾸며 사는 곳. 봄꽃을 닮은 삶이 피어나는 이곳은 경북 김천입니다.